루앙 해방시켜 놓은 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거예요. 바벡의 환심이 효과를 볼 차례입니다. 이제. 컨그레츄레이션! 게임이 터지고 말았군요. 신앙으로 구매하는 비용이 반값이라니. 빵! 터져버렸습니다.
쳐버리네. 설날 기념 아라비아라니 지하드니까. 비슷하네요. 일단은. 누가 자르라도 먹었나 왜캐싸. 비도 너무 세 보여. 내가 가만히 보니 너는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차. 중전차를 왜 뽑나요? 체력 업그레이드 할 수 있거든. 운동까지 해버려 독일이라. 와, 궁예가 몰려온다. 신앙으로 중전차 뽑고 금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플레이 많이 하던데. 운전사 봉신 유닛인데. 기사도 봉신이고. 흰갑 기병은 가야 쓸만하지 않나. 맘루크는 다르다. 맘루크는
널충이라 잘 모르지만. 그래서 업글 중이네요. 맘루크는 금신윤이십니다. 빨리 전투 슬러시 뭐냐? 물량 보소. 만데칼로가 더 쓰레기. 만데칼로는 돈주잖아. 리응 만데카로가 맘루크보다 더 쓰레기지. 뭔 소리야? 맘루크는 생존력이라도 높지. 말리는 비플러쉬가 답인데. 돈으로 다 사야지. 만데칼로 전투력 5위 없음. 그 돈으로 만데칼로 살바에 딴 거 사지. 그럴 거면 개똥이라도 기사러쉬가 좋음. 키키 전투력이 이 게임 답이 아니라고. 지원 보너스 이것저것 다 바르면 금방 넘어. 전투력 높은 거에 지원 보너스 바르는 게 더 좋죠. 키우 나왔다 은진가. 멀티게임인데 다른 유저도 딜 오르는 건 계산하나. 리움 키키을 여기서 토론하지 말고. 같이 한판 합시다. 듀얼 듀얼로 승부하자. 심각할 정도의 듀얼 중독입니다. 디비지라서 흉갑기병 업글되나 보네. 전투승 깨기. 갓도승 뭐야?
색깔만 보면 비잔틴인 줄. 헬카스쿤 마이너스 3골 골 나는 거야. 성골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국가가 황폐화되고 말리를 밀어버리는 게 정답이겠네. 전선인데도 할만하네. 컴퓨터가 더 좋거든요. 7PU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궁금한 상인 다시 뽑아요. 안 되겠다. 진짜 기본 위인창 UI 넘나 쓰레기다. 왜 그래요? 병신 같지만 착한 친구라고.
님 근데 석유 있음. 얘들아, 비행이라는 건 열기구 때문에 가는 거야. 단지 그뿐이야. 그런가? 비행은 사실 열기구를 말하는 거거든요. 사거리 일이 크긴 하지. 사거리 3위 공성병기 맛을 보여주마. 말리는 과학 문화 망했고. 난 여기만 신경 쓰면 돼. 석유 있냐 없냐 차이가 좀 크긴 하겠지. 코에니키야 갑자기 비행기 끌고 오는가?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. 코에니 급발진하면 좋대는데.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. 그 나 신앙으로 사는 게 있어가지고 물량은 내가 무조건 앞서.
이걸 평합을 한다고? 와, 엄청난데? 뭐, 저분 입장에선 이미 게임 이기고 지구는 자기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평을 하든 말든 상관없긴 해. 기병대 군단이라도 뽑아야 되나? 요리는 다 채움. 끊임없는 요리만 있어요, 저한테. 이쪽은 성유를 이미 채웠네. 디도는 헌골 좀 되는 것 같은데. 괜찮아, 문제 없어. 패전하는 전선.
훈내장군 나왔네. 이러면 야포지 씨바 비행기가 아니라 우티카밀리온 끝이네. 들어가면 제자 중국 멀티방이던데 중국 멀티방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? 또 탱크다. 산유국이다. 은행 보자고.
우후. 이병대 군단이 살렸다. 얘가 턴골 터지는 거 막아서 살았다. 아니면 게임 터지는 건데. 대공포네. 홍성 어디 갔어? 터졌나? 이거 내가 터트려 먹었니? 유황에서 뽑던 거.
내가 뭐 취소하고 그래서? 대기열 확인해봐요. 거기서 처음 뽑던 건 봄. 어디 갔지? 터졌나? 휴바 어디 가는지 모르겠네. 아유 씨발 내가 골드 때문에 환장하네. 파시즘을 뚫으러 가자. 파시즘 너무 멀었는데. 은행을 먼저 짓자. 은행 안 지은 데 많더라. 믿음만 있다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. 아, 여기만 뚫으면 쉬운데, 그지? 글라놀러지 보는 것 같네. 약탈해서 살아야 하나. 꿀 마이너스는 해결하려.
모두가 분해를 싫어해. 교육로만 안 끊기면 돼. 뭐지? 교육로 나이스. 뭐야, 오히려 교육로가 생겼는데. 아니 얘들 상태 왜 이래? 교육로 끊기면 그거보다 귀찮은 거 없어. 와, 대공포 천바. 대공포 보고 불알 떨려왔냐.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는 게 머스킨 싸움 같네.
대공포 죽어요. 개쎘네. 탱크 vs 흉갑이라 독일군을 상대하는 폴란드군 같네요. 빨리는 아오 아닌가. 하지만 동일군도 땅크가 나왔지요. 역시 군대야 성능 확실하구만. 근데 멀티에서 남들 기다리는 시간 길 때 받는 페널티 있음. 전선 밀리나요? 생산은 내정 돌리고 신앙으로 병력 뽑는 게 크네. 밀리진 않을 것 같네요. 합리주의가 자연철학보다 과학 더 주네. 보자고. 군사동네. 뭐라고?